自己記録となるグッドサイズの GT をキャッチ。いつ飛び出すかわからない神出鬼没な性格もここの魚の魅力だ。Shut up and sit down.종식입니다. 오늘은 루어낚시 최고의 대상화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GT, 자이언트 트레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하면 역시 전문이 GT죠. 자이언트 트레발리입니다. 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곳에 한 많이 가야 두 번, 세 번 정도, 그리고 낚고 싶은 물고기를 잡았다.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물고기도 잡아봤다. 이런 곳에 가봤다. 한 두 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트레발리 GT는 만족하는 거, 그런 단계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고기가 좋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자이언트 트레발리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또 낚시를 간다 그러면 아마 자이언트 트레발리 낚실 거예요. 30년 넘게 해외 원정에 몰두한 게 사실이고 대부분 GT를 찾아서 갔습니다. 저의 GT 최대 기록은 남들보다는 못합니다. 43km 정도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남들은 뭐 50km, 막 60km도 하지만은 저는 실제 측량했을 때 43km였어요.
GT는 줄임말이죠. 이 신체의 이름은 자이언트 트레발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로닝 아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명칭은 없습니다. 갈전갱이 종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없어요. 국내에 뭐 우리 근해에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낚시 방송을 보거나 무슨 그런 자료를 보면 엉뚱한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뭐 무명 갈전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아마 갈전갱인데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실제 이름인 줄 알고 그대로 퍼다가 쓰는 데가 많으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에 없는 물고기는 억지로 이름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 그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GT는 태평양과 인도양에만 있어요. 그 갈전갱이 중에서 가장 커지는 종류고요. 또 뭐 단독 생활을 합니다. 성어가 돼서 커지면 산란기가 아닌 이상 혼자 다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GT 낚시가 본격적인 장르로 들어온 유래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아마도 198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때 이제 호주의 북부, 호주 북부 케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명한 그 빅게임 트롤링용 그 크루저가 있었습니다. 그 선장님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선장, 메리 크로스라고. 마린 트롤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예약을 해서 타고, 뭐, 서양 사람들은 뭐 2주 정도를 한꺼번에 차타를 해서 낚시를 즐기죠. 근데 이 호주 북부 케언스를 출항지로 하는 이 빅게임 보트의 선원들이 휴식 시간에 이제 2주 정도 나가서 낚시를 하니까 뭐 물론 2주 내내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비항지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리프 어디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때 손님들은 쉬실 때 선원들은 심심하니까 캐스팅 낚싯대에 요만한 50g 정도 되는 포퍼나 펜스를 캐스팅을 해서 수면에서 활주를 시키면서 낚시를 했어요. 그때 잡히는 어종이 바로 자이언트 트레발리였습니다. 이런 낚시를 보고 일본의 그 낚시 손님들, 그 뭐 트롤링 손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손님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낚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루어 낚시인들한테 전파가 됐습니다. 그게 GT 낚시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GT 루어 낚시의 시초예요. 그 이외에 뭐 생미끼 낚시나 클립 낚시는 다른 예가 그 전부터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하와이 지방의 전통 낚시법에도 이 GT 낚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세세한 거 말고 오로지 요즘 스타일로 타버터 루어를 캐스팅을 해서 잡는 그런 스타일은 호주 북부 케언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GT 루어 낚시 장비에 대해서 조금 변천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초창기에는요, 갯바위, 대물용 갯바위 낚싯대를 개조를 해서 사용을 했대요. 대형 스피닝 릴에 원줄 30파운드 나일론 낚싯줄을 감고 거기에 독일제 트리플 피쉬라는 아주 단단한 경심줄 나일론 쇼크리더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거 한 100파운드, 130파운드 낚싯줄을 요즘의 쇼크리더에 비해 엄청나게 딱딱하고 굵습니다. 그거를 더블라인을 만들고 비미니 트위스트로 더블라인을 만들고 올브라이트 로트로 그 쇼크리더를 체결을 해서 50g에서 80g 정도 되는 대형 포포를 던져서 낚시를 했지요. 루어 액션 방법은 단순한 그냥 고속 릴링이었습니다. 포퍼도 물 위에서 쫙 끌고 펜슬도 수면을 확 이렇게 딸려오기만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루어도 100g이 넘는 루어가 없던 시대예요. 타버터 루어에.
1993년쯤에 일본 낚시 시장에 피 낚싯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100g이 넘는 루어들이 속속 개발이 됩니다. 한 50g에서 80g 정도 되던 소형 포퍼밖에 없던 시대에서 갑자기 100g이 넘는 그런 포퍼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처음, 아니 무슨 루어가 100g이 넘어? 이런 거를 어떻게 캐스팅을 해? 그랬어요. 저도 처음 GT 낚시에 입문을 할 때는. 그런데 그게 당연해진 데는 한 1,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채비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일본 낚시꾼들이었습니다. GT 전문가가 그때 등장을 하게 되고, GT의 본고장이 일본으로, 호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요. GT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인들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GT 낚시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 그 중심에 더 피셔맨 스즈키 후미오 씨가 있습니다. 가츠 슬라이리 go to the left or the right, okay? go keep to the right. Okay, just slowly go this way, yeah. Let's try and march it out. So, try. Okay, get the boat, yeah, get it to the right of the boat. To the right of the boat. Get the line on this side. Line on the other side, so we're going out. Yes. Okay, that's it. Can you see? And break. Yeah, I'll just put it on the top there. Nice Suzuki-san. Yeah, swing around. Swing around. Okay, we're going to swing the boat around. Okay, wait, we swing around. Suzuki-san. Okay. Just in gear, right? Big fish. Big one. Okay. 이 사람 덕분에 GT 전용 낚싯대라는 것도 생기고요. 완벽한 GT 낚시 장르가 이렇게 굳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클의 고강도화, 정밀화가 진행이 됐고요. 저하고도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요. 1990년대에 95년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없던 시대입니다. 막 그때쯤에 이제 시작이 되던 때예요. 저도 학교 연구실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핸드폰보다 못한 386 컴퓨터를 한 대 들여놨습니다. 학과에서 이제 들여놨는데 그거가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철문을 달아가지고 잠가놓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웹페이지라는 거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메일도 핫메일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제 저도 처음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메일도 만들고 그러던 시대인데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던 시대니까 손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만난 게 1999년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이제 쌓여가면서 전 세계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뭐 그때부터 오키나와의 그 이시가키 섬을 거의 매년 찾아갔고 그분의 스킬을 어깨너머로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또 스타일이 서로 비슷해요. 낚시폼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흡수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서로 성격도 잘 맞았고 ここで 조산이 히트 これは GT가 아, 이 호 니겠다. 다행이다. 감히 니겠다. 야, 뭐야? 가면은 투. 지코 기록となる 굿 사이즈의 GT를 캐치. いつ飛び出すかわからない神出鬼没な性格もこの魚の魅力だ。